상식적으로 허물다. 센서, 스팀이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수도를 바꾼 역사가 좀 있습니다. 옛날 삼국시대에 수도천도가 아니라 한국에서요. 바로 6.25 전쟁 때문에 수도천도를 몇 번 했는데요. 그 중에는 대전도 있고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만약에 대전이 한국의 수도였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6.25 전쟁이 끝나고 대전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면 지금 옮기는 것보다는 그나마 불협화음이 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여서 전부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전의 경우에는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대전과 6.25 전쟁 이전의 대전은 사뭇 다릅니다. 어느 정도냐면 도로 구성도 완전히 다르고 건물들도 다달라요. 왜냐하면 6.25 전쟁 당시 대전 전투에서 시가지가 너무 심하게 파괴되어서 6.25 전쟁 이전의 모습을 찾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초기 수도 대전을 재건하기 위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돈이 들 거예요. 정부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해야 하고 모든 인프라와 시설들을 건설해야 하니까요. 아마 1150년대에는 대전 재건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이 수도가 되면 당연하게도 그 주변 지역도 덩달아 성장을 할 겁니다. 아마도 천안, 아산, 청주, 평택, 당진, 보령, 옥천 정도가 크게 성장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감히 생각해보기에 후술하겠지만 최대 도시와 수도가 나뉘어질 것 같아서 지금의 수도권처럼 비대한 수도가 되진 않겠지만 주변 도시들이 수도의 영향으로 커질 가능성은 농후한데요. 천안의 경우에는 경제 중심지가 된 서울로 가기 위한 관문 역할을 하면서 천안에 편리한 인프라가 건설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이로 인해서 천안이 크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산도 덩달아서 같이 커지게 될 거예요. 청주의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청주공항이 있는데 수도로 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청주공항으로 인해 큰 규모로 도시가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평택과 당진, 보령의 경우에는 수도와 가까운 항구도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에 인천과 비슷한 포지션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옥천의 경우에는 부산으로 가는 관문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들은 이런 식으로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대전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주변 도시들에 비해서 건물을 지을 땅이 부족합니다. 다 산이에요. 그래서 대전이 수도가 되면 필연적으로 인구가 몰릴 텐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 지역인 공주와 논산, 청주, 세종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을 것이고 이는 그대로 대전권의 규모가 큰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서울로 인해 성장한 도시들은 전부 다 큰 성장을 못했을 겁니다. 가령 의정부나 인천, 수원, 성남, 고양 등 여러 수도권 지역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성장하면서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근데 대전으로 천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경기도가 발전을 하진 않았을 것이고요. 오히려 북한에 맞겠답시고 군사도시화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은 군사분계선과 가깝다는 이유로 발전이 막히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북한의 도발까지 연이어 터지게 된다면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요. 미국에는 최대 도시가 뉴욕이고 수도가 워싱턴 DC잖아요.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전이 크게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이나 부산만큼 클 수는 없을 겁니다. 서울은 전통적으로 한민족의 수도 역할을 줄곧 해오던 곳이기도 했고 조선 500년 동안 수도의 역할을 해오던 곳이었으며 기득권층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몰리면서 인구가 급성장하기도 하였고 항구도시로서 그 명성이 오랫동안 유지되어오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대전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전까지는 그저 그런 지역이었고 경부선 철도 노선이 지나가면서 대전이 확 크게 된 건데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는 역사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를 봐도 크게 밀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최대 도시와 수도가 서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최대 도시는 서울이나 부산 둘 중 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전이라는 곳 자체가 한국의 중앙에 위치한 지역이다 보니까 균형 발전은 충분히 이룩했을 것 같네요. 다만 대전이라는 곳 자체가 역사가 그리 깊은 곳이 아니어서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될 텐데요. 북한도 원래는 서울이 수도라고 헌법에 명기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대전이 수도가 된다면 북한도 계속 서울을 자신의 수도라고 주장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통성은 자신들에 있다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를 버리고 대전으로 가게 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서울이라는 말도 사라질 것 같아요. 수도권의 명문 대학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가치 때문에 몰려있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인프라들과 우수한 인재들, 산학연계가 가능한 유수의 기업들까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명문대학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데 수도가 대전으로 천도된다면 명문대학 중 절반은 대전으로 이동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대학들은 고민할 겁니다. 역사와 전통이 깊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서울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수도인 대전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명문대학이 서울에만 밀집해 있는 현상은 다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그대로 서울공화국 현상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균형발전의 말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가장 큰 사회 문제를 뽑으라고 하면 탑3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서울공화국 현상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 문제들이 서울공화국 현상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 많습니다. 수도가 국가 재반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흔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은 그 정도가 매우 시한편인데요. 인구 비율로만 보자면 세계에서 몽골 다음 가는 수준으로 서울에 대한 집중화가 심한 편이고 사회적 인식도 그에 준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광역시와 비교하면 인구가 서울특별시의
35%에 불과하죠. 설령 도시권을 다 포함시켜도 수도권의 일부인 서울 하나를 못 이기는 수준입니다. 부산 울산권 인구가 659만 명이고 서울 인구가 943만 명이니까요. 그 외에도 복지, 기반, 임금 수준도 비교하기가 어렵고 그마저도 전부 하락세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서울 공화국 현상은 너무나도 심한데요. 만약에 대전이 수도가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을 테니까요. 대전은 한국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대전을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이 양축을 맡으며 균형 발전을 크게 이룩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서울 공화국 현상으로 발생된 저출산이나 부동산 버블, 인프라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수도가 아니게 되면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인구와 경제력 절반가량이 전방인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북한의 위협에 의해 노출되었는데요. 당장 북한이 서울을 겨냥한 도발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지라 항상 한국은 서울을 지키기 위한 비용을 많이 지출하곤 했습니다. 근데 대전으로 수도가 천도되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휴전선에는 지나칠 정도로 병력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는 서울을 절대사수해야 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휴전선에 병력을 많이 배치해놓는 겁니다. 서울이 일시적으로라도 공격받는 것에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십만의 병력을 휴전선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대전으로 수도가 천도가 되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현재 군대 내에서 인력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러한 문제도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교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전이 수도가 된다는 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대전으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외국의 대사관들이 대전으로 같이 안 올 가능성도 존재해요. 실제로 탄자니아가 이런 사례인데요. 탄자니아가 탄가니카 잔지바르 통합 이후에 수도를 도도마로 이전했는데 각국 대사관들이 기존 수도이자 제1의 도시인 다르에르살람에서 버티는 상황이지라 탄자니아가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사관이 밀집한 지역과 수도가 멀리 떨어지게 된다면 외교를 위해서 대사나 정부 요인들이 오가곤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꽤나 많이 깨지지 않을까 싶어요. 관광 문제도 분명 존재합니다. 일단 대전이라는 지역 자체가 노잼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기도 하고요. 역사가 짧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이 성장하면서 관광업도 크게 증가하게 될 텐데 대전의 부족한 소프트 파워는 분명 부정적인 요인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오히려 부산이나 서울로 여행을 가지 대전으로 여행을 왜 가요? 비슷하게 다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대전에 큰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산처럼 큰 항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외국인들은 대전보다는 서울과 부산으로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대한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한국으로 관광을 아예 잘 안 오려고 할 수도 있고요. 물론 후에 놀이공원이나 동물원, 미술관, 박물관 등과 같은 현대적인 시설을 건설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관광 수요가 적어질 것 같긴 하네요. 또한 기득권층의 반발도 분명 있을 겁니다. 수도를 이전하면 이로 인해서 기득권층이 반대하는 모습이 항상 나왔고 이것이 그대로 국가와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내전까지 터진 적이 있고요. 근데 6.25전쟁 이후에 대전으로 수도를 천도하겠다고 나서면 서울에 있는 기득권층이 반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온갖 수술을 다 쓸 겁니다. 대전을 수도로 안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요. 그래서 수도 이전이 자칫하다가 실패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이걸 극복하고 수도를 천도하게 된다면 한국을 균형 발전으로 모신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대전이 수도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